자, 포커스. 뭐 오늘 학원 방학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유, 뭘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동사원형 목적격보라는 것이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라는 말 빼고요, 수동태라는 말 빼고 5형식 중에서 동사원형 목적격보 들어가는 게 5-3의 B하고 C에서 사역동사하고 그다음 지각동사입니다. 그걸 다시 수동태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라고 했고요. 설명할 때 사역형용사나 지각형용사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던 능동태일 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였던 녀석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뀝니다. 뭐 be made라든지 be heard 이런 식으로, 뭐 be made 같은 경우에 지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뭐 be heard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다, 자신이 한 행동이 소문이 퍼졌다, 뭐 남들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사역 동사라든지 지각 동사라고 하는 녀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태에서 동사 원형으로서 표현해야 되었던 목적격 보호가 다시 투부정사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이게 뭔 소린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A.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보이고요. 보겠습니다. I saw Noah jog in the park. 그래서 우리가 늘 문법 수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끊을기를 통해서 분석하면 누가다를 찾죠. 주어 동사 부분. 내가 봤습니다. 누구를 봤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요. 노아를 봤죠. 그 다음에 jog in the park를 해석해보면 공원에서 조깅하다라는 어떤 노아가 하는 행동, 이 사람 이게 목적어고 이 부분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얘는 5-뭐에 해당되냐? 3의 c라고 하겠죠. 그리고 얘 무슨 동사?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지금 지각동사가 사용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는 행동을 여기에 to jog는 안된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있죠. 나는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중인 노아를 봤다라는 형태는 가능하니까 이 자리에 jog의 형태는 문법적으로 이 형태는 안되지만, 이건 틀린 형태지만 jog나 또는 조깅 이 형태는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수동태로 보라고 바꾸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수동태가 뭐니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수동태가 뭐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 did가 들어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내가 본 행동이 과거니까 노아가, 자, 지금 첫 번째 요 부분, 요 부분의 우리말 의미는 노아가 목격당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 시제가 과거가 돼야 되겠죠. 노아가 목격되었습니다. 과거 시제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노아, 그렇죠. Noah was see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더 이상 여기서는 여기 당당하게 나는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녀석은 난 지각동사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아가 목격당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말 의미는 뭘 써야 되냐?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 여기는 위에는 공원에서 조깅하음처럼 보이게 됐지만 여기는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러니까 to jog in the park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한 보는 행동, 노아는 목격당한 거고요. 그러면 본 사람이 누군지를 표현해야 되겠으면 by 플러스 목적격, Noah was seen, 노아가 목격되었습니다. 무엇이,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as Noah seen by you 라고 묻겠죠.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nd watch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있게 보면 주어 동사 any 봤죠. 지금은 주어가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그래서 능동태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any 목격했다, 봤다. 그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라고 불리는 녀석이 보입니다. 개를 봤네요. 그 다음에 개가 하는 행동, run across the street, 도로를 가로질러. 가로질러라는 뜻의 전치사죠. 도로를 가로질려 달려가, 애니 봤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 여기도 마찬가지 해보면 똑같죠. 여기에 이 녀석이냐 좀 특별한 취급을 원하는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지각동사.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능동태의 문장의 구조는 5-3의 C 지각동사에 해당되겠다. 보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did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시제. 그러니까 걔가 하는 n이 보는 행동을 과거에 했으니까 여기에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토막, 뭐 두 번째 토막, 뭐 세 번째 토막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만 의미는 누가 뭐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에 목격당했다? 그렇죠. 과거 시제에 목격당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과거 시제에 걔가 목격당했다는 표현은 the dog was watch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dog was watch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기에 지금 그 개가 목격당했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말 의미는 뭐? 그렇죠.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 무엇이라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뭐가 목격당했는데? To run a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한 사람, 누구에 의하여? by and 이렇게 구성합니다. The dog was watched. 그래서 그 개가 과거에 목격되었습니다. 뭐가 목적? What? To run across the street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to 부정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and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수동태로 바꿔 쓰랍니다. 그 다음 문장, computers help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주어 동사 누가다? 컴퓨터들이 도와주네요. 그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라고 부르는 토막이 보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냐? 우리를 도와주죠? 우리가 할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행동. do a lot of things,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에 easily는 여기 끊으면 안 되겠네. easily가 하는 일이 뭘까요? 쉽게 컴퓨터야, 쉽게 도와준다야, 쉽게 많은 일을 한다야. 쉽게 많은 일을 한다죠. 이진리가 하는 일은, 여기에 이 문장, 능동태 문장에 이진리가 하는 일은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사로서, 부사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라 했어요. 부사의 역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다른 문법적 문제로서는 이 자리에 왜 easy가 와서는 안 되냐. 여기에 이 녀석이 하는 일은 쉽게 많은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 많은 일을 하는데 어찌하도록 도와준다?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do a lot of things 하는데 어찌 쉽게 많은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 쉽게 하도록 도와줘. 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easy가 올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수동태 할 때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겠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토막, 여기에 들어갈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 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라는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있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고, 끊어있게 하면서 얘가 목적어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의미는 우리가 현재 시제에 도움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토막에 들어갈 녀석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까?
쉽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되겠죠. 쉽게 많은 일을 하는 것. 컴퓨터 우리가 도움 받습니다. 해놓고 what 무엇 그럼 우리가 도움 받는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도움 받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우리말 의미로서는 위의 문장에서는 쉽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행위자가 누구다? 사람은 아니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by computers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현재 시제에 도움 받는다는 표현 영어로 하면 we are helped.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도움 받는다 했어. 여기에 우리가 도움 받는다 했으면 여기에는 무슨 무엇을 도움 받는데 많은 일들을 쉽게 하는 것 to do easily by computer. We are helped. 우리는 현재 컴퓨터가 여기에 do가 들어있으니까 현재 시제죠. 우리가 현재 도움 받는다. What? What are you helped? 라는 이 덩어리는 What are you help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 are you, What are we? 가 낫겠네요. What are we helped by computers? 우리는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하는 거. 쉽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는 것을 컴퓨터에 의해요.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A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이번엔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는 문제인데요.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 한다? 호박씨 깐다 이 말이죠. 뒷담화 한다라고도 하죠. 오케이. 그래서 Talk behind someone's back의 뜻은 뒷담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ok after의 뜻은 돌보다니까 우리 3종 세트 아시죠?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자 그러면 어디가 어색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 얘기하는 거냐. She was heard talk behind someone's. 자 일단 누가다 부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뭐 했단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녀가 과거에 들렸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과거에 들렸다. 그녀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말로서 전달되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의 행동이 소문이 퍼졌다 했고 무엇이 소문 퍼졌는데 뒷담 누군가의 뒷담화가 는 것.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됐다? 어떤 행위자가 생략된 거죠. 누구누구에 의해요. 뭐 우리가 알게 됐으면 우리가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여기에 by us 이런 게 생략된 거죠. 지금 생략할 수도 있겠다. 중요하지 않으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어디에 틀렸느냐 당연히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She was heard to talk behind someone's back. 그래서 talk가 아니고 to talk behind someone's back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이 소문을 듣게 된 게 우리라면 이거겠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다. 지금 뭐를 한번 써봤다? 행위자를 써봤죠? 행위자를 썼단 얘기는 지금 이 문장을 뭐 해보자는 얘기다? 능동태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죠? 일단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우리말 의미는 우리가 과거 시제 들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겠죠? 우리가 과거에 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건 품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들었어요. 누구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누군가의 뒷담화가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여기에 먼저 이거 5-뭐니까
사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사의 형태가 몇 가지가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녀가 과거에 소문 났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들은 거네요. 우리가 과거에 들었다? 그렇죠. We heard. 그 다음 her. 그 다음 그렇죠. We heard her talk behind someone's back. 조심해야 될 거. 여기 동사 원형 또는 뭐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는 것이었어요. 는 중이었어요. 는 중인이기 때문에 뭐 끊어 읽기 귀찮지만 좀 바꿔서 선생님이 늘 표시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라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했을 때 해석도 우리끼리 약속했어. 우리는 들었다. 뒷담화 까고 있는 중인 그녀를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습니다. 능동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어딘가 또 틀렸습니다. 음, I was mad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om. Okay, I was made. 내가 뚝딱뚝딱 제조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내가 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시키기 뭘 시켰어요. 이게 수동태인데. 시킨 사람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시킨 사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시 받았다. 예,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우리말 해석해보면 내가 지시받았습니다. 내 남동생을 돌보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마찬가지 여기에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죠. I was made. 나는 뭐 했다고요? 지시받았다. What?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하라 는 것을. 이 부분에 to 부정사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킨 사람 my mom. 여기 시킨 사람 있습니다. 시킨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우리말 해석은 누가 다 부분일 거고요. 누가 다 무슨 시제 시켰다. 그렇죠. 여기에 내가 지시받았다는 게 과거로 표현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엄마가 과거에 시켰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나에게 시켰다라는 말이 옳차네죠. whom에 대한 대답이 여기 옳차죠. 엄마가 시켰어요. 누구한테 시켰는데? 저한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남동생을 돌보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면 mom made. 여기까지 엄마가 만들었었다 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사람이 툭 튀어나오죠. 그렇죠. 엄마가 나를 제작했을 공장에 의뢰해서 제작했을 수는 없고 되돌아가서 엄마가 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시켰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단어의 형태는 몇 가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한 가지밖에 안 되고 그 형태는 뭐다?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하고 얘는 5-3의 그렇죠. be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그래서 이 형태밖에 안 된다. Mom made me. 엄마가 나한테 시켰어요. What? 여기 what에 대한 무엇을 시켰는데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하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도 어딘가 틀렸다는데 어디가 틀렸을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something was felt 여기까지겠네요. 오케이, 해석해보면 뭔가가 느껴졌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 녀석은. 수동태니까 이 부분이 something이 feel을 felt를 한 거야, felt를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뭔가가 느껴졌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가 느껴졌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느껴졌니? 내 어깨를 만지는 거. 뭔가가 내 어깨를 만지는 것이, 건드리는 것이, 터치하는 것이 was felt. 느껴졌다. 뭔가가 내 어깨를 shoulder 하면 어깨죠. 나, 내 어깨 위를 톡톡톡톡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너무 뻔해. 여기 생략된 말은 뭐겠어? by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뭔가가 내 어깨를 건드리는 걸 느꼈으면 그 느끼는 행위는 누가 한 거야? 당연히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여긴 by me가 너무 뻔해서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일단 틀린 거는 something was felt 한 다음에 당연히 to touch me on the shoulder. 자, 근데 네. 근데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보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요 녀석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to talk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되겠다? talking이 와도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to touch를 해도 되고, 이 자리에 뭐 해도 되겠다? touching을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야 뭐? 뭐 이렇게 전달이 어렵냐?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to touch를 고치는 방법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터칭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능동태로 바꿨을 때 무슨 동사의 뭐 5-3에 뭐가 될 거니까 너무 뻔하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긴 너무도 당연하게 by me가 생략됐죠. 우리 이 교재에서 원하는 대로 바로 고치겠습니다. Someone was felt. 뭔가가 느껴졌다. Wha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내 어깨를 건드리 것 나에 의해.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야 될 거는 우리말음이 누가 무슨 시제,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가 올 자리죠. 내가, 그렇죠, 시제도 얘기해 주셔야죠. 영어에서 항상 내가 과거 시제 느꼈다. 그 다음 여기에 올 것은 뭐, 내가 느꼈대요. 여기 내가 느꼈다. 여기는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올 건지, 아니면 우리말 뜻으로서 뭐가 올 건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를 여기 내가 느꼈다. 내가 느꼈는데 what, whom, 뭔가를 느꼈죠. 그 다음에 여기 올 것은 뭐, 내 어깨 건드리 됐습니까? 내가 느꼈어요. 뭔가가 내 어깨를 건드리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면 누가 다? I가 과거 시제에 felt 했죠. 여기 뭐? something이죠. I felt something. 그 다음에 여기 올 행위, something이 할 행위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다? touch me on the, 누가 to touch me on the shoulder 하는 것 같은데, I felt something, touch me on the shoulder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 문장 분석해보면 뭐니까 5-3의 C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touching me on the shoulder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뭐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네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훔에 대 후 후에 후나 훔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는 뭐가 들렸는데 노래 부른. 자, 이 문장의 한글로 또 다른 버전은 뭐예요? 한글로 또 다른,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우리말 문장 하나만 써주세요. 나는,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 들었다겠죠? 그쵸? 이 문장 먼저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가 heard 했죠. 뭐 whom, her. I heard her sing a song.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문장 분석해보면 5-3의 C니까 이 자리에 동사의 형태, 그녀가 할 동사의 형태는 당연히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형태. 두 가지가 가능한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 뭐 여기서는 이렇게 원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가 바뀌죠. 지금 여기에 주어, 얘가 무슨 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고.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꿉시다. 그쵸? 그럼 누가 다? She was heard. 그 다음에 여기 우리말 뜻이나 아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차례예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그녀가 들렸다 이 말죠. 그녀가, 그녀의 행위가 남들에게 소리로서 전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억지, 뭐 수동태 해석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녀가 들렸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녀가 하는 행위 뭐 to sing a song by 그니까 누가 들었는지를 여기에 수동태에서, 여기는 누가 들었는지, 야 이거 노래 부른 거 누가 들었어 한데 얘를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수동태라고 부른다고요. 야 노래하는 거 누가 들었어? 어 수동태네. 그러면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여기 있고 안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뭐 하기도 한다? 생략해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 게 수동태의 특징이다. 그녀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당연히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내가 들었어야지 그런 말도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봤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 버전.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singing a song이 되기 때문에 수동태 버전에서도 여기에 to sing a song도 되고 singing a song 버전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는 우리가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게 해줬다. 뭐 이거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뭐 누가 신선한 공기가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는 것을 그런 얘기 좀 어렵네. 뭐 했다 이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처럼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똑같은 의미의 다른 버전은 이 말로 시작하겠죠. 우리가 뭐 했답니까? 아 잠깐만요. 이거는 벌써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우리는 이건 벌써 우리말 해석 자체가 뭐로 돼 있다? 우리말 해석은 능동태로 알았죠. 수동태 해석을 써놓으려니까 우리가 되어졌다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 자체가 능동태 해석으로 돼 있습니다. 수동태를 만들라고 써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신선한 공기가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을 들게 하도록 뭐 했다? 만들어 주었다. 시제는 당연히 이런 얘기 하려면 과거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문장의 시작은 능동태로서의 시작은 뭐겠다? Fresh air로 시작해야죠. Fresh air. 됐습니까? Fresh air. 그럼 fresh air가 주어고요. Fresh air가 한 행동의 시제적으로 과거죠. 그 다음에 뭐 쓸까요? 그렇죠. u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feel relaxed. Fresh air made us feel relaxed. 이게 지금 얘는 5-3의 B죠.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얘가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여기에 동사의 형태의 선택지는 몇 개? 하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수동태로 바꾸란 얘기죠. 됐습니까? 시제 확인했고 목적어 뭔지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 좀 억지스럽지만 해석은 우리가 과거 시제 되어졌었다 이 말이겠죠. 그걸 영어로 쓰면 뭐래? We were made. 그 다음에 뭐 무슨 의미가 올 차례입니까? 긴장이 우리가 되어졌다. 뭐가 되어졌는데 what에 대한 대답 올 차례죠. 뭐가 되어졌습니까?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느끼는 것이 되어졌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to feel relaxed.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by the fresh air.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써줘야 되겠네요. fresh air.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에게 목격됐다. 이거 만들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보는 건 누가 본 거야? 그럼 그 버전으로 우리말 다시 써주세요. 우리는 동물들이 먹는 거 봤다 이 문장이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동물들이 먹는 것을 봤다를 누가 다? We saw 하면 되겠죠? Watches나? See하고 eat하고 buy us네. Animals 있고 그러면 animals.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동사의 형태, 동사 올 차례인데 동사의 형태는 몇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eating 뭐 food 같은 거 원래 넣어주는 게 좋은데 뭐 억지로 문제풀이 하려고 뭐 이렇게 해야 된 것 같아. We saw animals eat. 됐습니까? 얘를 지금 뭐로 바꾸라? 수동태로 바꾸란 얘기죠.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확인했고 시제 확인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 뜻은 뭐? 동물들이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목격됐다. 쓸 차례죠. 그래서 동물들이 과거에 목격되었습니다. Animals were seen. 그 다음에 동물들이 목격됐어. 뭐가 목격됐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먹는 것.
그 다음에 행위자 bios animals were seen 동물들이 목격되었다 뭐 하는 거 먹는 거 우리들에 의해서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 해석 자체가 능동태 해석으로 보여요? 수동태 해석으로 보여요? 이 문장 자체가 능동태 해석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써있는 대로 문장을 작문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누가 다 와치스래냐 아니면은 뭐 없네요 맘대로 하랬으니까 we saw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뭘 처리해줘 we saw the child 뭘 처리해줘 우리가 봤어 뭘 봤는데 누구를 봤는데 애를 봤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쳐다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사 올 차례인데 형태는 두 가지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we saw the child cross the street 또는 crossing the street 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지각 동사 능동태 문장을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얘를 그냥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수동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말 해서 그 아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 목격된 거죠 그 아이가 과거 시제 목격되었었다 the child was seen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할 행동 what to cross the street across는 전치사지만 cross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한 사람 by us. The child was seen. 아이가 목격되었다. What? 무엇이 목격됐는데 to cross the street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다.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말 해석이 능동태 해석이야? 수동태 해석이야? 능동태 해석이죠. 됐습니까? 바비 시켰다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만들고 나면 능동태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이죠. 그래서 5-3에 빌 겁니다. 틀림없이. 됐습니까? make 쓰라네요. bring 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써있는 대로 일단 작문하겠습니다. 바비 시켰다. Bob made. 그럼 뭐 쓸까? me 밥이 시켰죠 그 다음에 내가 할 행동 bring the map Bob made me bring the map 해놓고 얘는 5-3에 비죠 그래서 얘 형태는 빼박 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시제도 확인했고 문장의 목적어도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쓸 첫 번째 칸은 내가 과거 시제 지시받았다라는 표현에 I was made 내가 지시받았어요 그럼 무슨 지시받았는데 what에 대한 대답 to bring the map 그 다음에 시킨 사람 by Bob I was made 내가 지시받았다 뭘 지시받았는데 to bring the map 하라는 것을 누가 시켰는데 by Bob 됐습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니고요. 밥이 시킨 거고요. 밥이 시킨 거고요. 행동하는 건 납니다. 내가 그래서 I was made. 내가 지시를 받았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 카드 만들어놨고 다 외우라 했으니까 다 외우셨죠? 뭐 뚫레뚫레 그렇게 살핍니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라.
자 그러면 this story is known 어쩌고 저쩌고 every student인데 여기에 be known이 보입니다. be known. 자 우리가 수업할 때 be known 어쩌고는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배웠죠. 에? 뭐 배웠습니까? be known 2 배웠고요. 그 다음 be known 4 배웠고요. be known as 배웠죠. 이거 수고입니다. 수고. 그럼 외워야죠. 뭐 용관이 뭐 다른 방법 있습니까? be known 2의 뜻은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4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be known as는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그녀는 훌륭한 발레리나로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다. 비논 4는 뭐뭐 때문에 뭐뭐로 유명하다. 비논 2는 누구누구에게인데 자 이거면 이거는 이제 빈칸에 뭘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0단계 해보면 뭐예요?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죠. 그래서 2겠죠.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라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능동태가 되는 경우 지금 이 챕터에서는 이 유닛에서는 능동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능동태 한번 만들어 볼까요?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 능동태 버전은 자 모르겠습니까? 자 여기 뭐 들어갈 자리입니까? 뭐 구경 왔습니까? 관광객이세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려고 잼보리 참가했다가 안 끝나고 집에 안 간 영국 학생입니까? 에브리 스튜던트 그다음 뭐? No. 그 다음 뭐? 오케이. 뭔 끄덕끄덕이야, 끄덕끄덕은. 오케이. 여기에 시제 확인했습니까?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면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랬어. 지금 이 파트에서는. 일단. 자. 이 문장하고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 하고 every student knows this story 하고 둘 다 맞는 얘기인지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라고 뜻이고요. 이 이야기가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다.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 이야기를 모든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이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 하고 every student knows this story 하고는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얘는 능동태로 표현한 거고 얘는 수동태로 표현한 거고 둘이 똑같다고요. This story is known for its characters. 이건 뭔 소리야?
이 이야기가 등장인물들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등장인물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럼 이거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히. 왜? 이거 왜 안 돼요? 아, knows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자, 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때문에 알려져 있다. 네,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답시고 이렇게 해놨어. 무슨 수학공식 풀듯이. 이게 무슨 뜻이야? 등장인물이 뭐하고 있대? 알고 있대. 뭘 알고 있대? 이야기를. 그래서 이 문장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는 이렇게 능동태로 바꿀 수 있지만 이 수동태는 이렇게 능동태로 바꿀 수가 없다고요. 왜, 성모야? 왜 안 돼요? 의미가 달라진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능동태 수동태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그 행동을 능동태로 바꿔봤을 때 아, 얘들이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게 모든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비논 for 같은 경우에 안 된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known as an excellent dancer. 뭔 소리야? 그녀는 훌륭한 댄서로서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수동태 바꾸기 시작해 보면 an excellent dancer knows her 해놓고 말도 안 되네 이러면 되겠죠. 왜 말도 안 됩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뛰어난 댄서가 그녀를 알고 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이게 같은 사람인데 뭔 소립니까? 이게 둘이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능동태가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아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brother is interested in wildflowers. 나의 남자 형제가 야생꽃에 관심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띄운 이유가 있겠죠. 만들어보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미적으로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계적으로 만들면 누가다 시제 확인했죠. Wildflowers. 그 다음 Interest. 오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Interest의 뜻이 뭔데? 흥미를 갖게 만들다는 뜻이라고 마르고 딸도록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누가다야, 누가다. 야생꽃이 뭐 한다? 야생꽃이 흥미를 갖게 만든다. 누구를? My brother를.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행위자가 by를 쓰지 않은 행위자가 맞다고. 이것도 by를 쓰지 않은 행위자가 맞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by를 쓰지 않고 for를 쓴 행위자가 아니란 말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이거 자격이야. 행위자가 아니라고요, 얘는. 됐습니까?
얘는 바이를 쓰지 않는 행위자가 맞다고요. 왜냐하면 인트러스테이트시 관심을 갖게, 야생꽃은 관심 갖게 만듭니다. 누구를? My brother를. 나의 브라더가 야생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이를 쓰지 않는 행위자의 바이를 쓰지 않는 게 맞다고요, 얘는. 그 다음에, 3번은 Miss Winslet was very pleased with the result겠죠. Be pleased with죠. 그래서 Winslet 아줌마가 뭐했다? 매우 행복했었다, 만족해했었다, 기뻐했었다. 뭐에? 그 결과에. 됐습니까? 그럼 불러냈죠. 가능할까? 그럼 일단 뭐 누가다가 됩니까? The result가 시제 확인했죠. Pleased Miss Winslet. The result pleased Miss Winslet very much. 될까요? Please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다요? 그러면 결과가 뭐했다? 기뻐했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안 될 리가 없죠. Please의 뜻은 뭐다? 기쁘게 만들다죠. 그 결과가 과거 시제 기쁘게 만들었다. 누구를? Miss Winslet을 어떻게? 매우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 바이를 쓰지 않, 행위자의 바이를 쓰지 않는 게 맞다고요. 됐습니까? The result pleased Miss Winslet. 결과가 만족시켜 기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동태로 바꾼 게 Miss Winslet was very pleased. 매우 기뻐했었다. Be pleased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all was crowded. Be crowded. 뭐였어요? Wish였죠. The mall was crowded with a lot of people. 그래서 그 쇼핑몰이 뭐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었다. 쇼핑몰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계적으로 만들어보고 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다입니까 이번엔? 시제 확인했죠? 그래서 누가 다? 오케이, a lot of people crowded the mall. 어때요? 가능한 표현인가요? 크라우드의 뜻이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요? 모이다? 사람이 가득 차 있다 란 뜻의 특이한 사람으로 가득 무엇 무엇을 가득 채우다 란 뜻의 특이한 동사를 뭐 설명했었습니다. 그때 크라우드의 뜻이 뭐다? 붐비게 만들다, 사람으로 붐비게 만들다 란 뜻의 특이한 동사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만들었다, 그 쇼핑몰을 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텍이고, 그래서 The mall was crowded with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crowded the mall.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능동태와 수동태다. 그래서 행위자 대신에, 행위자를 by 대신에 쓰는 게 맞다고요.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by 대신에 쓴 게 맞다고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뭐 이건 뭐 I'm satisfied with my grade겠죠.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맞습니까? 나는 그 결과에 만족했다.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store was filled with toys for the holiday sale. 그 가게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Was filled. 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답니까? 장난감들로.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그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겠죠. 보통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 때 판매하기 위한 장난감으로 가게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The store was filled with toys for the holiday sale. They were disappointed at his response. 응답이죠. 그래서 response 하고 같은 말은 뭐? answer. They were disappointed at his answer. 그의 응답에 실망했었다.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be filled with. 자, 그러면 해봐야 되겠죠? I'm satisfied with my grade. 에서 이제 요거 1번 하고 있습니다. I'm satisfied with my grade. 뭐 쓸 것 같아 여기다가. I'm satisfied with my grade. 난 나의 성적에 만족한다. 그래서 my grade My grade satisfies me.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오케이, satisfy 의 뜻이 뭐예요? 만족시키다. 그럼 요과의 뜻이 내 성적이 만족시킨다 나를.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겠죠. by를 쓰지 않는 행위자가 맞다. be satisfied with My grade satisfies me. 나의 성적이 나를 만족시킨다. I'm satisfied with my grade. 그다음, The store was filled with toys for the holiday sale. 뭐라고 칠까 내가? 도이즈 뭐? 그렇죠. 따라가야지. 우리는 말인데. 시즈가 뭐예요? 과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돼요 안 돼요 이 표현? 뜻이 뭐예요? 느끼다 이러면 뒤집나. 먹어서 채우다죠. 그냥 holiday sale을 위한 toys. 한번 길어봤자 They filled the store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게 be filled with이 보이는데 be filled wit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be full of다. The store was full of toys for the holiday sale.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문제 낼 게 그렇게 없나? 그거 말고도 많은데. 이해가 안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 3번. They wer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his response. 는 뭐라고 쓰기 시작할까? his response. 시작 확인했죠? 그래서 response disappointed them 이라고 쓰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disappoint 뭐 하다?
실망하게 만들다, 실망시키다. 그래서 그의 응답이 실망시켰었다. 누구를? 그들을. 그래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가 맞다고요, 얘는. 그러니까 be known for나 be known as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가 아닌 거야, 걔들은. 그냥 수거야, 걔들은. be known to는 by를 쓰지 않는 행위자 앞에 by를 쓰지 않는 게 맞다고요. be known to 같은 경우에. 하지만 be known as나 be known for는 행위자 앞에 by를 쓰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수거가 있는 겁니다. 뭐뭐 때문에 왜 유명한데 be known for 뭐 어떤 자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뭐로서 be known as 됐습니까? 그 다음 나는 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의 시제는 당연히 현재니까 I am worried about his health. 그러면 his health worries me. 가능은 한데 어색해서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worry, 그래서 worry의 뜻이 worry는 hurt 같은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worry의 뜻이 일단 지금 써있는 이 뜻은 걱정하도록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다라는 뜻일 때는 몇 형식일게요? 몇 형식 만들 수 있게요? 얘는 일형식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누구를 걱정하다 할 때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I worry about you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는 일형식만 됩니다. 하지만 얘는 누구누구를 걱정시키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일 때 삼형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타동사다 이건 자동사다 근데 hurt나 worry 같은 애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change, 뭐하다? 얘는 무엇 무엇을 이라는 뜻을 넣기 자연스럽죠. 이게 이 뜻일 때 타동사, 이 뜻일 때 자동사.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 이런 녀석들이 모아놓고 익히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worry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hurt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랐다. 시제는 그래서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be surprised at. the news surprised her. 됩니다. surprise의 뜻이 뭐기 때문에 놀라게 만들다, 놀라게 하다니까. The news surprised her.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이 장난감은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애가 딱 보고 아 이거 재료가 나무네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뭐지? 어? 어떤 거 뭐지? 딱 봐도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응? 이 장난감은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지금?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성모야? 어? 내가 이거 장문하기 전에 왜, 이걸 왜 확인해 할까요? 응? 이 장난감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 영어로 장문해 보라는데, 이거를 왜 확인하고 있는 걸까? 응? 여러분들 장난감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재료가 플라스틱이다 아니다 어 뭔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다 아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과학자한테 의뢰하고 성분 분석하고 막 이래야 아는 거예요?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했더라 이과 수업할 때 이런 걸 보고 물리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This story is made of wood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재료가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와인의 재료가? 와인의 재료가? 포도라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때 이건 수고 뭐였어? Be made from 이었죠. Be made of 쓸 건지, be made from을 쓸 건지. 여기도 from 쓰면 어색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산이 눈으로 덮여 있대요. 그 산은 눈으로 덮여 있다. 그녀는 그녀의 미모로 유명하다. 요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녀는 무엇으로 유명하니? 어, 그래. 더 줄여. 더 줄일 수 있는데. 그녀는 왜 유명하니? 어, 예뻐가지고. 그녀의 미모 때문에 유명하다. 이거 왜 하는지 알죠? 선생님이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과정을 왜 하는지 알죠? 알지? 어? 이런 거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도움 없이 내가 풀이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좀 이따가 워크북 풀고 실전 문제 풀 때 니들이 해야 될 거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고 문제 푸시라고요. 자, 그럼 먼저 그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라는 표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그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여기 현재겠죠? 그래서 누가다? 'The mountain is covered, be covered with snow.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됐습니까? 자, 그럼 cover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뭐만 뭐라고 이 밑에다 쓸 것 같아? 마운틴 이즈 커버드 바이 스노우. 늘 이거 지금 문제 풀이 하면서 계속 하던 거 그거 할 건데. 스노우. 더 스노우 커버즈 더 마운틴. 돼 안 돼? 스노우 아니 커버의 뜻이 뭐야? 덥다. 스노우 커버즈. 누가 다? 눈이 덮고 있다. 무엇을? 그래서 돼, 안 돼? 된다고요. 됐습니까? 능동태 변환이 가능하다. 눈이 덮는 거야, 덮이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산이 덮는 거야, 덮이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는데 어, 이거는 수거 써야 되는 거네? Be covered by가 아니고 Be covered with 써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미모로 유명하대요. 시제는 그래서 she is known for her beauty. She is known for her beauty. 자, 그러면 이과 하면서 계속 하던 거 누가 다? Her beauty knows 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되겠냐? 성모야? 어? 누가 다? 그녀의 미모가 뭐 한다? 안 되죠. 누구를 안답니까? 그녀의 미모가 그녀를 알아요? 얘는 안 된다고요. 얘는, 어? 행위자 나타내는 전신 앞에 by를 쓴 게 아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is she known? 이라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한 수거라고요. 수거.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for. 그래서 이런 문장 얘는 능동태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얘는 뭐겠어. 그러면 이 뒤에 당연히 뭐가 생략돼 있겠지. 어? 그래서 얘의 능동태 버전은 뭐겠다?
Everyone knows. 무엇을 차려요? 저 모든 사람들이 알죠. 내가 무엇을 차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안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차려야? 무엇을 차린 모양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차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있대. Everyone knows her. 왜 알고 있는데? Everyone know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있다. 왜? 그녀의 미모 때문에.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게 She is known for her beauty by everyone 이라고요. 아는 게 미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왜 대답을 안 해? 사람들이 이 no라는 행동을 이 no라는 행동을 her beauty가 할 수가 있냐고. 여기 by everyone이 생략된 거라. 모두 다들 알고 있잖아. 그 여자의 예쁜 거. 모든 사람들이 걔 잘 알아. 왜 이렇게 유명한데? 얼짱이잖아, 얼짱. 왜? 왜? 얼짱이라서. by her, 얼짱이란 말 이제 안 쓰나?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얼짱이 뭐야? 뭐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고 있었어. For her beauty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her beauty knows her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능동태 바꾸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말이 되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her beauty가 무슨 재주로 미가 어떻게 압니까? 아는 건 사람들이 아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고요. 워크북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워크북 풀이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12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챕터 12입니다. 대충 148쪽 정도 됩니다. 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면 우리가 이렇게 제목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죠? 그렇죠? 성모야 뭐 하던데 이렇게 해놓고. 아, 그냥 봐? 뭐 그래. 맞지? 중요한 거 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거 뭐 하던가요? 예방접종을 막 하더라. 이리 와. 엉덩이 까. 이러면서. 선생님이 주사를 놓고 다니더라. 여기서 니들이 이미 배운 거, 한번 확인하죠. 그쵸? 자, 명령문 and 명령문 or가 나와요. 여러분 지나간 추억이 막 떠오르잖아. 그렇죠? 뭐 얘기해봐. 추억 생각나는 거. 명령문 and 명령문 or 뭐. 추억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무 추억이 없어?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와 아무 추억이 없습니까? 명령문 and 명령문 or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나 같으면은 첫 순서를 이걸로 하겠어. 첫 순서를 뭘로 할 것 같아요? 또 물어보네. 쌤 지기 물어본다. 그냥 얘기하면 될 거 그치? 쉽게 저거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 니들이 뇌를 좀 쓰라고요. 장식으로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 자, 나는 첫 마디를 명령문 and 명령문 or 하면 이런 말로 시작할 거야. 구경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뭐? 뭐 지갑 그러면 너는 뭐 뭐 이 얘기 하겠지. 이거는 명령문 그렇죠. and 얘기했죠. 그럼 명령문 or도 얘기합시다.
얘기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위에 문장이 명령문 end고 명령문 or겠죠.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지금 일어나라. 그럼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wake up now 뭐 이러면 되겠죠. Now and you will not be will be late for school. Wake up now and you will not be we won't be late for school. Will not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문이 어디 있겠네. You won't be late for school 이러겠지. 아, 얘는 Wake up now or Okay.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이 어디 있겠노? You'll be late for school. Wake up now or you'll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Okay. 그래서 and가 명령문과 사용됐을 때 그러면 or가 또는 이란 뜻도 있지만 명령문 or 구문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다. 그리고 다음 챕터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죠. 한마디 더 하겠죠.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조건은 얘가 없어져야 되는 조건이야. 그렇죠. 맞죠?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컨트롤 V.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표현했더라? 네. If you wake up now, you won't be late for school. 이걸 보고는 무슨 문장이라면서 우리가 배웠더라. 조건물이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그러면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이거는 아유 너무 갔다. If you don't wake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거 근데 이거 뭐는 뭐랑 같기 때문에 if not은 뭐랑 같다 접속사 unless니까 얘 안에 뭐 있다 사라지겠죠 합쳐지겠죠 뭐가 돼요 unless you wake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오 명령문 and 명령문 or는 조건의 부사절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에 end 써있으면 틀렸다 그랬어. 접속사는 몇 번만 써라? 한 번만 써라. 여기에 or 써있으면 틀렸다 그랬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다음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냐? 여기서 요 얘기를 일부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의 접속사 그러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조심해야 되는데 중학생들이 왜 이렇게 틀리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내일 비 올 확률이 50%래요. 내일 소풍 가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50%면 내릴 수도 있잖아. 오케이, 몇 문장이지? 지금 챕터 제목이 뭐지? 어, 접속사죠? 접속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드는 거네? 그쵸? 오케이. 자, 일단 우리말로 요거 두 문장, 한 문장 만든 것부터 써볼까? 네가 뭐라고 쓸래? 뭐 그것도 될 건데요. 이거 할 거야. 됐습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소풍 가지 않을 거야. 비 올 확률 몇 프로라고? 50%라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는 조건이라면 안 간다. 됐습니까? 자,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날씨 얘기하네. 아무 뜻없는 녀석 쓰면 되겠네. It will rain tomorrow. 마침표. We won't go on a picnic. 됐습니까? Control C, Control V. 그래서 if it if it rains tomorrow, we won't go on a picnic.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서 봤죠? 중학생들 시험 문제 어떻게 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하더라.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하더라. 어떤 문장이다? 매우 버르장머리가 없는 새끼다. 됐습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마냥 라면에다가 어? 송무야 가서 라면 하나만 끓여와. 라면 하나만 끓여오라니까. 절대로 계란은 넣지 마. 알겠어? 난 계란 넣는 거 싫어하니까. 얘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면 절대로 뭘 싫어한다고? 윌 넣지 마라.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말고 내 라면에는 계란 넣지 마. 알겠습니까? 만약 라면에. 그러니까 넣지 말라니까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도 같이 하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이 얘기하면서 똑같은 주의사항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렇죠? 시간의 접속사 1, 2 뭐 얘기한다는데 오케이. 여기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규칙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 했습니다. 뭔 소리지? 오케이. 이 문제, 이 챕터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어딘가 쉼표로 바꾸겠죠. 여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쉼표가 먹혀 들어가겠죠. 뭐라고 바꿀까? 뭐 이래야 좀 자연스럽겠죠. 그쵸? 내가 거기 9시 도착할 때 9시 도착 할 때도 될 수도 있고 뭐 도착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뭐 도착할 때 전화할게. 도착할 때 좀 전화할 테니까 마중 나와 뭐 이랬다 치자.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두 문장이니까 각각의 문장 쓰면 되겠죠. I will arrive there at 9. I will call you. I will arrive there at 9. I will call you. OK.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쉼표로 바뀔 거고요. 여체다 보고 접속사 뭐 쓰면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지금 어떤 문장 쓰는데요?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고 맞는 문장입니다. 자, 위에는 틀렸는데 밑에는 맞는 문장이네요. 왜 그렇지? 그렇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면 맞아.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접속사로 사용됐다는 걸 너는 무슨 재주로 증명할래? 얘가 접속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수학하고 같다. 증명하시오. 얘가 접속사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will you come이지. 그렇죠? 이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야. 그걸 보고 지금 뭐라 그러냐?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래. 그런 말.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아까 전에 만약 뭐뭐 한다면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라는 것 학생들이 그나마 좀 뭐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 왜냐하면 종류가 if 아니면 unless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는 시간의 부사절에도 마찬가지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는 문법은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해. 왜 그러냐?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종류가 좀 많아. 일단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뭐뭐 할 때 when이죠, 뭐뭐 하는 동안, while, 죽을래, during, 어떤 것이지, 그게 접속사냐? 어? while,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누가 뭐뭐 한 다음, after,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이거 말고도 누가 뭐뭐 하자마자 뭐 as soon as, 이런 것도 접속사에 들어가고요. 많아, 하여튼 접속사가. 그래서 어쨌든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 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너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니? 내가 거기 9시 도착할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고 시간의 부사절이라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근데 얘는 그러면 왜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다? 이 대답 듣고 이게 하고 싶은 말 써보자. I don't know when I will arrive there. 난 모른다. 그럼 뭐라고 쓸까? I don't know when I will arrive there. 무슨 뜻이야 이거? I don't know. 난 모른다. 내가 언제 거기 도착할지 난 모른다.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 뭐라면서 곧 배울 거라고요? 간접, 얘가 왜 간접 의문문인데? 왜 간접 의문문인 거 증명해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를 너는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넌 뭘 모르는데 내가 언제 거기 도착할지를 몰라. 됐습니까? 무슨 절이야? 이거 명사절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간접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리장머리 따질 여지. 이건 얘는 언제, When will you call m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보리장머리 없이 will 들어가 있어서 없애주고서 현재 시제로 대신한 거고요. What don't you know?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는 명사절이라고. 명사절. 한참 아까 그 얘기 빠트렸다, 그치? 이런 거 가르쳐. 이게 틀렸다. 이게 이제 will rain 하면 rains 해야 된다라는 거 가르쳐 주면, 아, if 뒤에는 현재 시제. if 뒤에는 현재 시제.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넣어놓는 애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또 틀린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아, 틀렸다. 어? 이거, 어?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comes.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요. 어, 얘는 이게 맞다고요. 왜 그런데? 너는 그녀가 그 파티에 올지 뭐 어떨지 알고 있냐 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또 뭐다? 간접의문문이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라 는 것.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라고요. 부사절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뭐 치우고 대신에 내가 뭐 썼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됐습니까? 날씨 아닙니다. 날씨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접속사 weather. weather는 뭐 그냥 쓰기다기보다 뭐 이렇게 Do you know whether or not she will come to the party? 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뭐 어쨌든 whether or not if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if가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란 말이야. 이제부터 if 뒤에 will 오면 안 돼 이런 문법이 아니고요. 조건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마찬가지 when 뒤에 will 오면 안 돼 이따구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언제 너 나한테 전화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라 부르고, 그때 보리장머리가 있는 녀석인지 없는 녀석인지 따져보고, 만약에 보리장머리가 없다면 보리장머리 있게 좀 고쳐줘라.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 동사를 써야지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유의 접속사. 이유의 접속사는 우리말 해석 모델 뭘까?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끌고 다닙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중1 때 배웠던 뭐예요 이거? because겠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중2 2학기 좀 됐으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뭘 가르쳐 준 적 있냐?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두 개 더 가르쳐 줬죠. 뭐? 뭐라고요? since 또 as도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의 접속사라고 했었습니다. 어 선생님 since는 뭐뭐 이후로 아닙니까? 그래 그 뜻도 있다고. 근데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접속사? 결과의 접속사는 뭘까? 결과의 접속사 이후의 접속사에 반대인 것 같죠? 그쵸? 결과의 접속사?
이후에 접속사 누가 뭐뭐하기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다 우리가 접속사라는 거 여러분들 초딩 때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녀석이 접속사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 중에 이후에 접속사는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러면 결과에 접속사는 다짜 떼버리고 무슨 뜻을 넣어주는 게 결과에 접속사일까? 결과에 결과적으로 내가 학교에 지각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학교에 지각했다라 치자. 학교에 지각했다. 그래서 다짜 떼버리고 뭘 넣으면 결과의 뜻이 될까? 해서? 학교에 지각해서 선생님의 뒷줄을 맞았다. 선생님의 뒷줄을 맞은 게 결과인 것 같은데? 학교에 지각한 건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늦게 일어나서가 학교에 지각하다의 원인이 되고, 아, 늦게 일어났어. 학교에 지각했어.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어. 뭘까? 결과에 접속사가 도대체 뭘까? 자, 그 다음, 양보의 접속사. 이것도 참 일본 놈들 번역해갖고 참 마음에 안 드는 문법 제목이야. 양보의 접속사 이랬는데, 양보의 접속사. 아, 이 일본 놈들 정말 싫어. 양보의 접속사는 뭐 어떤 뜻을 가진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립니다 라는 말에서 다짜 떼버리고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로 바꿔주는 거. 또는 뭐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무시 양보의 접속사 그러면 맨날 뭐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 주는 것만 생각나는데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양보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양보의 접속사라길래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 주는 접속사도 있나? 뭐 이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안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보면 아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비가 내리지만 비록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밖에서 축구를 안 했다가 어울려. 비록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밖에서 축구를 했다가 어울려. 했다가 어울리죠. 자, 이거 이 부분 설명하면서 뭐도 같이 설명할 예정이냐면요. 얘 설명하면서 but도 같이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뜻을 가진 어떤 단어가 있는데 얘들 설명하면서 but도 같이 설명하겠다고? 왜 그렇지? 자, 다시. 비록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밖에서 축구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이거의 제목이 뭐라고? 접속사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말을 넣어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면 우리는 축구했다. 이거 올리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뜻의 말을 but이 무슨 뜻이더라? 그러나 그러면 이 세 문장이 세 문장이 아니고 이 두 문장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뭐 아니면 다짜 떼버리라 했으니까. 이 두 문장 똑같은 밖에 비가 내렸지만 그러나 우린 죽. 이거는 뭐 쉬운 문장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시제 다 과거라 치자. It was raining outside. 쉼표. 자, 이 문장 만들고 있는데 별 관심이 없죠. It was raining outside, but we played. 똑같은 문장이죠.
근데 얘하고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지워버리고요. although it was raining outside, we played soccer.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의 접속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는 뭘까? 또 이거 일본말 또 번역한 건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 상관접속사. 아우 진짜 이거 번역 진짜 일본어 그대로 갖고 와갖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상관접속사는 조금 이제 고등학교에도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건데 보스인가? 보스? 장관? 보스 상관접속사 별거 아니고요. 수거 같은 접속사가 있어. 수거 같은 접속사. 수거 같은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거 같은 접속사. 뭐 여기에 설명할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B 말이야 B. A는 물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고 오늘 설명하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고 하나 더 얘기한 것 같은데 that도 있고 if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개 더 있죠. 그쵸? 여섯 개 더 있잖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3번 대시고 뭐 만드는 대시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다.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는 무슨 뜻을 가진 녀석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였더라. 인지 아닌지라 는 것. 그렇죠. 얘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 다음에 여섯 개는 뭐지? 의문사들 전부 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의문사를 가지고 접속사로 썼을 때 그때 문법이 뭐 무슨 문법이다? 간접의문이라는 문법이라고요. 나는 모른다. 언제 내가 거기 도착할지를. 됐습니까? 의문사들도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2학년 2학기 때 다루게 될 거예요. 됐죠? 뭐 쫄진 마시고요. 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란 무엇인가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진도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수고들 하셨습니다.